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성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그 멘붕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설명서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억울해 죽겠어요라는 사연인데요. 네. 오늘 사연을 모으다가 보니까 진짜 억울할 것 같은 분도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억울하다고 잘못 네. 네. 판단하는 분도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억울할지. 예, 한번 시청자분들도 누가 억울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첫 번째 사연은 우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저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몰렸어요. 협력사와 일을 하다가 보면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저녁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2차, 3차 가다가 조금 비싼 술집도 몇번 가게 되었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 상대방에게서 술값을 내게 되었어요. 저는 안 받는다고 급급 사양을 했는데, 명절에 치약, 칫솔, 샴푸가 함께 든몇푼안 되는 종합 선물 세트를 몇번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했는데 양주를 보냈더라고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번에 업체 선정을 했는데 한 업체가 가격을 낮게 쓰기는 했는데 검증이 안 되어서 원래 거래하던 업체로 결정을 하니까 가격을 낮게 쓴 업체에서 회사에 투서를 한 거예요. 제가 향응을 받고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 경쟁 업체에 특혜를 베풀었다나요? 제가 매번 얻어만 먹은 것도 아니에요. 1차의 경우 얼마나 되었건 제가 꼭 내려고 했답니다. 2차나 3차는 제가 술이 약해서 계산을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경쟁사는 자신이 실력 없는 것은 생각도 않고 저를 꼬투리 잡았는데 억울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평소에 저를 시기하던 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분 입장도 억울할 듯 하기도 한데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근데 전쭉 보다가 보니까 네. 핑계를 일관하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 그냥 저녁을 같이 먹게 됐다. 그런 다음에 비싼 술집을 가게 됐는데 네. 뭐 술값을 갖다 자기가 취해서 뻗으니까 저쪽에다 냈다. 그 다음에 안 가면 되는데 또 갔고 아. 항상 뻗고. 그런 다음에 뭐 조그만 선물이어서 받았다. 큰 선물도 왔는데 받긴 했는데 주는 거 잠시 잊어먹은 거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 보니까 왠지 그 인사청문회도 생각이 나고요. 항상 그렇구나. 네. 이래서 잊었다 저래서 잊었다 하는데요. 근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 협력사가 되게 예.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상대방한테 뇌물을 주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인간이 뇌물을 받을 때 네. 처음부터 엄청나게 비싼 거 받으면 부담되잖아요. 그건 돌려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 혹은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발을 일단 디뎌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어느 가게, 어느 업체에 가서 일단 앉아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건네게 되고요. 네. 말 한마디 건네게 되면 밥 먹게 되고요. 예. 밥 먹게 되다가 보면은 점심밥이 저녁밥이 되고요. 네. 저녁밥이 되다가 보면은 뭐 비싼 고가의 뭐 룸살롱이나 그런 술집이 되고요. 예. 그러다가 보면 선물을 받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분도 바로 그 단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따라가면서 단계를 이제 그 받으신 거네요. 거치는 네. 단계를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되다가 보니까 별로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옆에서 보다가 보면은 엄청나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텔레비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1억을 착복했다. 아주 대단한 것처럼 해서 뉴스를 봤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1억을 착복했는데 10년에 걸쳐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10년에 걸쳐 했으니까 1천만 원인 거예요. 또 이렇게 놓고 보다가 보니까 10년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올 때한 달에 100만 원씩 착복을 했다. 그럼 별거 아닌 뉴스인 것 같잖아요.
1억을 착복을 했다.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그쵸, 비슷하게 우리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편 한 편씩 내주다가 보니까 네. 별로나 받은 것도 없어. 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옆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결국은 그 핑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을 하다가 보면 법을 어기게 될 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교통 그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 분들도 있지만 네. 사소한 거는 재수가 없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딱지 떼게 됐을 때 내가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는데 네. 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도 옆에서 볼 때는 술을 먹고 차를 몰다니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서 술 끊어야 되겠다고 오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병원에서 듣다가 보면 다들 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다. 네. 조금만 덜 먹었어도 안 걸렸다. 네. 그러더라고요. 반성하시지 모르시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요. 네, 그렇듯이 한번 우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서 네.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인데 네. 본인이 보기에는 억울하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네. 한 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은 과정이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쪽 회사는 검증이 안 되고 이쪽 회사는 검증이 됐더라도 네. 또 검증이 안 된 리스크를 본사의 입장에서는 감당하는 대신 가격이 낮아지면 감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제가 제일 또 걱정되는 건 마지막에 평소에 저를 시기하던 이들이 저를 골탕 먹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뭔가 이게 투사거든요. 투사. 예. 내 잘못에 지난 갖다, 방송 때 얘기하신 네, 것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여서 예. 투사하지 마시고 네. 결과에 입각해서 조금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군요. 저는 네. 처음에 읽어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분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듯하네요. 예. 제가 원장이어서 사용자여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웃에게 관심이 많고 항상 도와주려는 편이에요. 지금도 반장 일을 맡고 있어요. 얼마 전 새댁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혹시 도와줄 것이 없나 해서 갔더니 네. 새댁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왠지 쌀쌀하게 대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새댁 좀 어떤 사람이야 물어봐서 제가 좀 쌀쌀해 얘기한 다음에 네. 느낌이 좀 이상해 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예. 그런데 그 집이 저와 같은 라인인데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들락날락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그냥 제 추측을 얘기했어요. 혼자 살 나이는 아닌데 이혼이라도 한 게 아닌가? 결혼했다고 뻥치는 건 아닌가? 그럴지도 몰라. 예. 뭐 그렇게 추측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발끈해서 저한테 달려와서는 제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누구한테 들었냐고 따지니까 여기 아파트에 먼 친척이 사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이사 오기 전부터 이 아파트에 이동에 남의 얘기 옮기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말 지어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게 아주머니였군요 하면서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추측한 얘기를 마치 제가 진정 얘기했다는 듯이 새댁한테 전한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제가 맞받아쳐도 믿어주지 않아요. 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받다니 억울해요. 예. 저는 그저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아야 하죠? 예, 이분도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 네.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상대방은 그러냐?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분 행동이 좀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들 보다가 보면은 네. 참 많이 느끼는데요. 인간은 똑같은 일인데 왜 그렇게 기억하는 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 특히 이제
부부가 오게 되면은 서로 완전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는 부인이 뭐라도 해주고 참고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부인은 남편은 항상 뭐라고 한마디나 하면 입을 꾹 다물고 달아날 생각만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부인과 남편도 서로 완전 다른 라이프 스토리를 갖다 갖고 있고요. 똑같은 일에. 또 자식과 엄마도 다른 것 같아요. 그 자식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맨날 야단만 쳤다 그러는데 엄마는 맨날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 왜 나이 들어서 치받는지 모르겠대요. 똑같이 이 경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양쪽을 전부 다 놓고 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성격인 것 같은데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처음 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실 때 저는 잘 있으세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뭐 그런 뭐 남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흉보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그쵸?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애란 얘기도 이런 것 같다는 얘기와 이렇다는 얘기 내 사이에는 그 단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근데 같고요. 말이 와전 그 건너 가다 보면 그 말이 좀 와전된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또 의도가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닌데도요. 이 말보다 의도를 더잘 파악해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최대건 이런 것 같애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혹시 이럴지도 몰라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으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도 제3자도. 근데 사실은 최대건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했다가 당할까 봐 말을 좀 이상한 우회적으로 끼고 사람일지도 그냥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함께 되면은 그거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애매한 입장은 있지만 좀 그런 거 같고요. 또 이제 이분이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과연 소문 얘기를 좋아하냐 아니냐는 또 그분이 어떻게 그 살아왔는가에 그 트랙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아는 한 진짜 유명한 증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한번 테레비에 그 되게 사기꾼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식 치고 빠진다고. 근데 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인상이 좋고 사람이 괜찮더래요. 그러니까 전 직접 보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아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굉장히 소문이 안 좋긴 하는데 막상 보면은 인상이 너무 좋고 괜찮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적을 봐야 된대요. 똑같이 우리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이렇게 소문이 여러 번 났었던 분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제 본인은 이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도 보다가 보면은 되게 화를 잘 내는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많이 참는다고 생각해요. 되게 징징대는 환자분이 있어요. 징징댄다는 게 짜증을 많이 낸다는 아니요, 거죠. 막 조르고 뭐 매달리고 징징징징 대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본인은 굉장히 어른스러우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모르는 나의 면을 갖다 예를 들어서 파악하기 위한 미끼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MBA 할때 이제 배웠는데요. MBA 할때 보다가 이제 구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구직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저쪽이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선배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인터뷰하러 갈때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 있대요. 어떤 건가요? 그 질문이 그거랍니다. 자, 이제 누구누구 씨,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한 다음에 칭찬을 먼저 해준대요. 혹시 보다가 보니까 누구누구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없을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이게 구직자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눈치를 챘나 그래가지고 얘기하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전 되게 남들이 우유부단하다고 오해하는데요. 전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파악한대요. 우유부단한 사람이구나.
구직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긋한 사람인, 저는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요. 네. 남들은 일할 때 저를 불안하다고 오해해요. 예. 저는 매끄끈끈 분명한데 필요한 일만 하는데 남들은 제가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한다고 오해해요. 예. 이게 오해했다고 하는 거를 그 약점을 들킬까봐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상대방은 절대로 그거를 바깥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얘기 안 해요. 네. 결국 그거는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주위에서. 네. 근데 본인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라고 방어를 하지만 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면 그런 거거든요. 아, 실제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님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한 건을 놓고 보면은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아주머님께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매년 생긴다. 남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만 네. 좀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추측도 네. 얘기 안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남한테 뭐를 해줄까 막 외부에 관심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네. 나 자신한테 좀 관심을 돌리시고 조금 말을 아끼는 게 저희 두 번째 사연의 아주머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튜브로 일을 해요. 두 달 전 일하던 곳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했지요. 주인 여자도 점잖고 상대적으로 돈도 후하게 주는 편이었는데 아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다시 나와달라고 했어요. 그 집 그만두고 다니던 집이 안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오래 일하던 집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자기 엄마가 저보고 도둑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주인 여자한테 얘가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 묻자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두 달 전에 보석이 없어졌는데 제가 손을 댄 것으로 오해를 했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의심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만 일하시라고 했었던 것인데 나중에 보석이 나와서 다시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제가 가지고 논 것이잖아요. 주인 여자가 미안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도둑으로 물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억울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진짜 억울한 사연이 예, 나왔습니다. 심정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사연을 읽으면서도요. 네. 애들이 문제예요. 예. 그 어른들이 이제 본인들은 잘 이렇게 하고 네. 하려 그랬는데 그 애들이 말을 옮겨요. 아, 그렇죠. 예. 네. 애들을 조심하자는 게 이 사연의 교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자꾸 애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기자님은 예. 직장에서 뭐 이렇게 상사나 어떤 사람한테 좀 억울하게 오해받고 네. 나중에 오해가 풀렸지만 앙금이 남아서 네. 그만두거나 그러신 적 혹시 없으세요? 물론 네, 뭐 오해를 받았던 적은 있었죠. 전 직장에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뭐 그걸로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그 앙금이 좀 생겨서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좋게 풀었던 기억은 있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제가 그만둘 정도까지 뭐 이렇게 마음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좀 수스리지 못한 정도까지는 안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주인 여자분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여린 분이신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래 일하고 네. 괜찮으신 분이고 도둑질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지만
도대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는 없고 의심은 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가 가져가셨죠? 보통은 이럴 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가져가셨죠? 뭐 그런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좀 굉장히 의심이 심한 사람은 아무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뭐 얘기하고 진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맨날 뭐 이렇게 파출부 오시는 분이 물건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요. 파출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물건 없어졌는데 도둑으로 몰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집주인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리진 않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여사님은 저희 선생님은 굉장히 또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한번 의심을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분이 안 가져갔다는 걸 알지만 인간은 한번 갔던 길을 또 가잖아요. 이게 한번 의심한 곳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의심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게 감정이란 게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께서 뭐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파 저번에 되게 많이 사놨었는데 다 어디 갔지? 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아주머니는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 일하시는 여사님은 옛날 같으면은 집주인이 진짜 파가 없어져서 얘기하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내가 파도 이 파도 내가 훔쳐간다고 이 여자가 의심하나? 계속 이래가지고 오래 갈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일을 한다고 일단 얘기는 했고 그리고 뭐 저번에 있었던 데 그만뒀고 당장 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일은 하시더라도요. 이게 쭉 일을 하다가 보면 결국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서 딴 집보다 뭐두배세배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뭐 5%, 뭐10%더 주는 거다 그러면은 저는 이쯤에서 마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긴 해요.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게 쌓여가지고 또 이제 터지게 되면 더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다른 데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시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서로 이게 몰리기 싫으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뜻으로요. 이 오실 때 그냥 우리 집에는 CCTV가 달려져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집도 있대요. 처음부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CCTV도 진짜 이제 또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CCTV 달려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집이 있대요. 나중에 들이댄대요. 왜뭐 청소 좀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CCTV가 봤단 얘기를 안 하고 눈치 안 봤던 척하면서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좋지 않네요. 근데 이제 CCTV를 다는 게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요. 애들 때문에 많이 단대요. 이제 애들도 돌봐줘야 되는 경우에는 엄마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아동학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그래가지고 CCTV 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단다고 얘기하고 달고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파출부로 일한다 그러면 저라도 CCTV 있는 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좀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인권 그거지요? 그렇죠. 제가 인권위원회 인권 강사인데요. 그 CCTV가 진짜 많은 문제가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빨리 하든가 정리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어떡할까요? 빨리 해볼까요, 그냥?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어디 제가 읽을까요, 그냥? 저는 2년 전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벤처 회사를 차렸어요. 창업을 한 직원들은 전부 다 월급 받지 않기로 일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일단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되었건 서로 나눠가지고 대신 지분을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이라도 되면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고 전부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벤처 투자자도 그거를 원했어요. 벤처 회사에서 자신이 투자한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연금비로 들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운영하니까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직원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월급은 주지 못했지만 4대 보험은 나갔어요. 네. 형식적으로 그 계약서도 맺고요. 근데 지원금도 못 받고 경기가 안 좋으면서 벤처회사에서 투자를 회수하면서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 어느 날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금 체불로 직원들이 저를 고발을 한 거예요. 원래 지분을 받는 대신 전부 일종의 동업이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기로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제가 대표자라는 이름 냈다는 것 때문에 월급을 받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그 주변에서 좀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에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살다가 보면 불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자동차 몰고 가다 사고 나면 그냥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또 태풍 때문에 전부 다 농작물이 해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이 경우에는 쭉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병원을 하잖아요. 예. 이분은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아.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약서도 썼고 예. 사대 보험도 나갔고 네네. 그러나 통장에 돈이 들어간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급여 통장에. 아.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그러나 일단은 뭐 절찬 밟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노무사랑하고 뭐 네. 분쟁도 있고 네. 또 그것도 전문가가 소송 거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이 주라고 하면은 그거는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방법이 없군요. 줄 수밖에 없고 예, 네. 대신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그냥 저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다 먹고 살 처지가 없어서 그렇지요. 네. 아,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제 생각이 현실적인 건 안 주는 것보다도요. 네. 이제 그거를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이 직원들이 믿겠죠. 욕도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동업자였던 거잖아요. 네. 회사는 안 했지만 이 직원들은 일을 했었던 거고 꿈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거는 좀 조정을 시도하면서 네. 직원들 하나하나 좀 해서 좀 달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주 다 받아내야 되겠다는 직원한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서 다 주지만 나머지 직원한테 너도 일한 게 있는데 내가 월급 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 좀 악어의 눈물도 보이면서 네. 오히려 사정하고 네. 조금씩 조정하고 주는 시기를 조정하고 혹은 네. 또 그중에 괜찮은 사람은 우리 진짜 이번에 동업자로 일해보자고 하고 그거지 네. 억울하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나라가 결정하면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억울해서 죽겠어요 라는 사연으로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 네 분의 사연을 들어봤고 최명희 선생님과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하시지 못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억울하다고 생각되다가 보면은 그 분노의 화살이 자신한테 돌아올 때 억울하다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을수록 일의 해결은 더 멀어지고 네. 자신만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억울하다는 마음을 조금 접고 잊고 하는 네.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억울해서 너무 남을 원망할 때는 좀 내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억울한 마음이 저를 삼키게 됐을 때는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고민한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안 좋은 인간의 뇌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고민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뭔가 일을 하고 딴 걸 하면서 안 좋은 일을 갖다 머리에서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 억울할수록 자꾸 곱씹어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좋은 일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 분노를 갖다 분노도 에너지니까요. 예.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